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구약 성경 549면입니다. 왕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한절 한절 교독하십니다. 제가 한절, 성도 여러분들이 한절. 왕상 18장 41에서 46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대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엘리야가 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그 큰 일은요, 하늘에서 불 내려오고 한 거 이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한 가장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뭐 이적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뭐 가루에 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펑펑 쏟아 나오게 하고 뭐 불 떨어지게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가장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방신하고 싸움을 해서 불 떨어지는 싸움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는 이제 4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주 나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는데 큰 비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41절부터인데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꿇어 엎드린 신앙인. 예. 꿇어 엎드린 신앙인. 제가 무릎 꿇는 신앙인, 꿇어 엎드린 신앙인.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걸 잡았는데,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이런 상태를 나타내죠. 그죠? 꿇어 엎드린 신앙인. 무릎 꿇는 신앙인, 동작을 나타내죠. 그죠? 무슨 일이 있으면 무릎을 이렇게 꿇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늘 무릎을 꿇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린 신앙인. 왜 꿇어 엎드립니까? 한번 보십니다. 왜 꿇어 엎드렸는지. 불시합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무릎을 왜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무엇이 있다고요? 큰 비의 소리가. 작은 비도 아니고요. 지금 하늘은 지금 구름 한 점 없고 비가 안 온 지가 3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뭐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들려주지는 않지만 성경을 펴서 가만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성경을 펴서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고요. 성경을 펴서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왕이여 빨리 가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꿇어 엎드려. 저를 따라 하십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서 막 기도했더니 불이 확 떨어졌습니다. 지금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열왕기상 18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기도 길게도 안 했습니다. 아주 짧게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37. 여호와여, 내게 모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시옵소서. 바바박 그러면서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불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바신 450, 아세라 400 다 목을 다 쳤잖아요.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한번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어디로요? 갈멜산 꼭대기. 이 갈멜산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중해가 다 보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쫙 터져 있어서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1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본 것 같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벌써 하나님께서요,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나쁜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비가 내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냥 하늘만 안 바라보더라고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리더라고. 그리고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요, 막 기도를 하더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속에 이 그림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벌써 뭐라 그랬습니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8장 1절이에요. 내가 이제 비를 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다. 백성들 막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그리고는 나쁜 무리들 다 쳐서 없앴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죠?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주먹만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깨끗합니다. 하늘이 가만히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더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 이 엘리야가 가서 엎드리더라고. 엎드리고는 막 기도를 하더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주셨고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서 불도 떨어지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야 되더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더라고. 그래서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사이에 놓고. 아,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해보려고 그랬더니 죽어도 안 되더라고. 저는 허리가 뻣뻣해가지고 머리를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야는 몸이 굉장히 부드러웠던 사람 같아요. 제가 이런 분 보니까 오래 사시더라고.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좀 뻣뻣한 분들은 조금 일찍 가시더라고. 근데 몸이 부들부들하고요, 이렇게 이 뼈가 무른 사람들은. 근데 엘리야는 보니까 머리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무릎까지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무릎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렇죠? 이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막 이렇게 무릎 속에 집어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나중에 수백 년 뒤에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무릎을 머리 사이에 넣은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잘 보십시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비 내리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불도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올라가더라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더라고.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거기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자기 사원에게 저 하늘 보면서 뭔가 보이는지 보라고 그럽니다. 43.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다. 이 바다가 무슨 바다인가 하면 지중해입니다.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대 7번까지 다시 가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비의 약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불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쁜 놈들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도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안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원에게 올라가 봐라. 구름이 있는지 비의 징조가 있는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일곱 번까지 가라고.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줬으면, 비가 오겠다고 18장 1절에 약속을 해줬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여! 그러면 벌써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주여! 그럴 때 비바람이 불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막 일곱 번씩이나 얼마나. 첫 번에 갔다가 와서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때 가슴이 얼마나 철렁 앉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고. 일곱 번 올라가 보라고. 무슨 뜻이에요? 간절하게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올라가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일곱 번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엎드려서 간절히 하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막 기도 드리는데 응답이 없어. 이 성경 구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약속도 해주셨고 불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늦더라고. 여기도 응답이 늦어요. 일곱 번 기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 번 기도했을 때 드디어 응답으로 비바람을 확 몰아친 게 아니라 요맡한 구름 하나가 쫙 지중해 저쪽에서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성경은 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손만한 구름이지만은요, 원문하고 이런 걸 다 보면 손바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제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무엇만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손은 손바닥입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기에서 싹 올라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알잖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보십시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대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비가 큰 비가 올 테니까 빨리 내려가셔야지 안 그러면 비 때문에 막힙니다. 45절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 조금 후에가 무슨 뜻입니까? 조금 후에는 손을 막 바쁘게 움직이는 움직인 뒤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뜻이 그럼 손을 바쁘게 막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비가 올지 모르니까 막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막 어떻게 하면 빨리 내려갈지 막 이런 조치를 취하는 손을 막 바쁘게 움직이는 조금 뒤에 비가 내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비가 내리칩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가물었던 것을 다 해소하는 비가 내립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제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루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엎드리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엎드리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법은 뭐예요?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서서 두 손 들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급하고 너무너무 간절할 때는 엎드리더라고. 무릎을 꿇더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스데반이 죽어갑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거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세 명을 데리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간절할 때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여기 무릎 꿇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오늘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5년 안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10년 안에 안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엎드리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 분명한 거는 내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마가 기도를 안 해주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 아시죠? 기도를 하셔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이요, 막 땅을 정복하고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정복지 어디를 군인들하고 지나가는데 아주 허리가 꼬부라져서 땅에 붙을 만한 할머니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보니까 이건 참, 이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할머니가 이 포도나무를 따먹지도 못할 텐데 왜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으세요? 그렇게 힘들게.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요, 저는 이제껏 제가 따먹은 포도나무의 열매는 제가 심은 게 아닙니다. 제가 심어놓으면 누군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따먹겠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지금 드려도 그 열매를 못 딸 때가 있습니다. 파란 하늘에, 지금 뭐 태양만 이글거리는 하늘에 기도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구름 한 점 안 떠오릅니다. 몇 번까지 기도합니까? 성경이 기록할 만큼, 7번이나 기록될 만큼 머리를 조아리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손바닥만 한 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은 뭡니까? 구름 한 점 없는 그 생생한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 드릴 때 보면요, 아무 응답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도 엎드리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미국같이 걷잡을 수 없는 나라가 없는 거였죠. 지금 소수들이 뭉쳐가지고 법을, 우리가 모르는 법을 조금 조금씩 바꿔가는데, 이 조금 조금씩 모르는 법이 우리 나중에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게 다 쇠고랑을 차게 만드는 것들이라. 참 무서운 나라로 돼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 돈만 하는 나라. 그리고 참 자기만 아는 나라. 쾌락을 쫓아가는 나라. 우리의 자녀들은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어쩌면 미국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바벨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이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십 년 조금, 한 20, 30년 조금 지나면서 이게 막 꺾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꺾어지는 속도가요, 이 강대국들이 수백 년 동안 있다가 꺾어지는 속도를 지금 막 그냥 그대로 꺾어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얼마나 많이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데는요,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으로 주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성도 여러분들 신앙 방황을 안 하잖아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내 마음이 따뜻하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우리 교회 당회를, 우리 교육자들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면 성경 보시면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응답하겠다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드리면 응답하십니다. 기도드리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요, 미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몸이 아프면은 이렇게 기도 부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안으로 이렇게 움츠러들더라고요. 우리 야고보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우리 생활에 이렇게 모습이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럼 엎드린 모습입니다. 엎드린 모습.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저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제가 구속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엎드리는 모습이더라고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할지니라.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냥 이야기 아니라 기도 부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15절.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해가지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무엇을 위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17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 탁월해서 들어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특징이 뭡니까? 간절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창조주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그분 앞에만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오지 않기를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집집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주변에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부엌에서도 좋고요, 거실에서도 좋고요, 침실에서도 좋고요, 간절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쫙 여시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가정마다 이런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